2021년 신축년 판이 바뀐다. 판이 바뀐다. 판이 이미 바뀌고 있다. 앞으로 10년 우주와 지구 전 세계 모든 판이 바뀐다. 이게 제 주제예요. 선생님이 네. 이제 며칠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이번만큼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2021년 신축년 판이 바뀐다. 판이 바뀐다. 판이 이미 바뀌고 있다. 앞으로 10년 우주와 지구 전 세계 모든 판이 바뀐다. 이게 제 주제예요. 우리 식구들하고 어머니랑 해서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산기도를 다녔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공수를 받았어요. 판이 바뀐다 이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또 기도를 갔어요. 기도를 마치고 이러고서 밥을 먹고 혼자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저는 이제 하늘 이런 거 천문을 네. 보는 분이 계셔서 보는데 별이 빨갛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전 색깔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별자리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각자 색깔 이어지면서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 공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뒷짐을 지고 판이 바뀐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가면서 한 세 번을 공수를 들었어요. 그거부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잠이 딱 엎드려 들었는데 판이 바뀐다 이게 갑자기 번뜩하면서 제가 딱 깨버린 거예요. 모든 게 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한 게 신축년. 신축년에 이 신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잘 하얗다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가 신의 해예요. 신의 해로 판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해의 시작은 언제지? 그래, 동지부터 시작이 된 거야. 네. 근데 내가 봄에부터 들었어. 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지? 시대가 바뀐다고 떠들썩해. 네. 코로나. 네. 그리고 온라인 시대로 간다. 뭐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이니 부동산 주식 뭐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사업도 온라인으로 바꿔가고 엄청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아 이미 시작이 된 거다. 그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왜 이 시대에 무당됐는지까지 여기서 답을 다 찾은 거예요. 그러면 동지 때 과연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료를 실제로 찾아봤어요. 이거는 신적인 게 아니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천문학적으로. 목성과 토성이 회합을 했어요. 그게 실제 동지 때 일어났던 네, 동지 요때 3일 동안 해서 뭐냐면 목성 같은 경우는 태양계에서 다섯 번째로 있는 별이에요. 그렇죠? 행성이죠? 근데 공전주기가 11.9년이래요. 이건 전 자료를 찾았으니까 인터넷 찾아서 자료 올려주세요. 실제 찾아본 거예요. 토성은 여섯 번째 행성이에요. 얘가 공전주기가 정확하게 29.5년. 그래서 20년마다 한 번씩 얘네들이 마주쳐요. 마주치기는. 근데 실제 촬영이 이번 동지 때는 됐어요. 이 목성과 토성의 회합이라는 거는 제가 찾아봤을 때 대근접이라는 건데 실제 천문학적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작년 동지에는 천체, 우주 전체의 천체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년마다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건 이 관측이 된 건 800년 만이에요. 400년 전에도 가까이 회합이 됐어요. 근데 이 대근접이 이번에는 0.1도 차이였어요. 그리고 저녁에 일어났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 관측이 된 건 800년 만이고 자료 사진 다 나와 있어요. 혹시 오늘 해지는 서쪽 하늘 보셨을까요? 목성과 토성 두 행성이 400년 만에 가장 가까워져서 육안으로는 하나로 겹쳐 보이는 대근접 현상을 볼 수 있었다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담았습니다. 태양에서 다섯 번째로 가깝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과
여섯 번째에 있으면서 큰 띠를 자랑하는 토성. 오늘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두 행성이 가장 가까이 만났습니다. 대근접으로 불리는 이 천문 현상은 거의 400년 만입니다. 이쪽에 밝게 보이는 것, 그게 목성이고 아래쪽에 토성이 보이는데 정말 특별한 그런 현상이잖아요. 목성의 공전 주기는 11.9년, 토성은 29.5년으로 두 행성은 거의 20년마다 가까워지는데 이번에는 0.1도의 영역 안에서 가까워져 맨눈으로 보면 거의 겹쳐져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5분의 1 정도니까 달이 한 이만큼 이렇게 실로 400년 만에 관측되고 있는 그런 목성과 토성의 좀 모습이고요. 두 행성의 대근접은 지난 1623년 이후 처음이지만 당시에도 태양에 너무 가까워 지구에선 관측이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측이 가능한 건 사실상 1226년 이후 80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800년 만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때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새해 시작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 이 목성은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목성과 토성이 전혀 반대의 행성이에요. 대길성이에요. 목성은. 네. 긍정으로도 보고, 이건 천문학적으로 저도 찾아보고, 긍정으로도 보고, 낙관의 별로도 보고, 확장의 별로도 보고, 빛이 굉장히 강한, 빛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강하면 파괴를 주기도 해요. 근데 토성은 정반대예요. 부정의 별이에요. 어둠의 별이고 수축되고 너무 현실적인 거, 고통. 지금 코로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권위, 뭐야? 권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이런 것들이 어둠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빛과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빛과 어둠의 별이 교차되면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보인 게 이번 동지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토성과 목성의 회합이라고 하는데 이 목성과 토성은 정반대의 별인데 회합이라는 건 합쳐지는 걸 말하잖아요. 화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가장 빛나는 별이 됐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인생 바꿀 기회구나. 사람마다 긍정적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긍정적인 거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내성적으로 나한테 안으로 파고드시는 분, 내 단점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너무 긍정적으로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뭐냐? 뭔가를 투기나 사업을 했는데 질러서 엎어지는 경우.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걸 중요하지 않아. 이래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나의 부정적인 면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나를 잃어버리잖아요. 이 양쪽을 다 활용해서 진짜 진정한 나를 만들고, 그래서 작년에 왜 고민이 많았다 그러면 이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관점이 바뀌면 바꿀 수 있겠구나.